있죠. 그다음 329페이지에 주택금융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주택금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 자, 자금을 융통을 할때 뭐를 하기 위한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냐면요. 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예, 소비하기 위해서. 크게 나누면 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데요. 예, 주택 소비금융을 우리가 이제 수요자 금융 또는 저당 대부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우리가 이제 공급자 금융 또는 건축 대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인 주택 소비금융은요. 이거는 장기 저리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대출이 이루어지면 일시불로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상환은 분할해서 상환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개발금융은,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장기 저리 요건이고, 여기는 단기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기는 분할해서 대출해 주고요. 상환은 일시불로 해주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이 만약에 50억이잖아요. 이거를 이 개발 사업 초기에 빌려주게 되면 이게 이 개발을 하기까지가 통상 뭐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초기에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죠. 돈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는데 빌린 돈만 많은 상태고, 그럼 이자 부담도 커질 거 아니에요. 또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준 채권 회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얘네는 단계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단계별 상환은 일시불로 상환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떤 이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 주택금융의 어떤 이제 기능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기능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정부가 한 5억 융자해 주고요. 연리 1%. 기간 30년. 이런 조건으로 융자해 주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죠. 자가주택의 공급도 확대가 되고. 근데 저거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청약에 가입해야 된다. 그럼 저축을 유도할 수 있죠. 그걸로 주택자금도 조성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거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죠. 이게 정부가 예전에 이렇게는 대출해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 4년 전쯤에. 지금 이 정부에서는 주택 거래할 때 대출 규제나 이게 강화돼 있죠. 4년 전에는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막 권유하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상품이 이게 나왔던 거예요. 생애 최초로 내집 마련한 사람에게 1억, 연리 1%. 1억인데 연리 1%면은 저거 한 달에 이자 한 10만 원밖에 안 돼요. 저거. 그 기간이 10년이고. 그래서 상품 출시되고 바로 완판됐어요. 저게. 이런 대출 조건이. 이게 아주 굉장한 조건인 거예요. 저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발 빠른 사람들은 바로 들어가서 바로 대출 받은 거죠, 뭐. 그러니까 잘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이 주택 거래하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융자를 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또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수 있죠. 그냥 뭐이 오늘 하는 내용이 좀 어렵나요? 네? 괜찮나요? 해볼 만한가요? 아, 여기만 괜찮고. 아, 이거 저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애들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선생이 여기다가 막 적기 시작하고 설명이 한참 들어가고 막 이럴 때는 이제 조금씩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이 여러분 입맛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알기 쉽게. 그죠? 보면 답이 막 보이고. 그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4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론을 아주 어렵게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문제 하나 풀 때마다 2분 3분씩 걸리면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 못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계론은 구성은 이제 그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론을 어느 정도 푸시고 민법 이제 풀때 늘상 말씀드리는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개론만 잘해서도 안 되고 민법만 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양쪽도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쪽에서 많이 맞아서 한쪽에 꽂아야겠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꼭 그게 안 맞아가지고
민법에서 많이 맞아서 개론에 꿔줘야지 그럴 때 민법이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죽어라고 해가지고 또 민법에 대해서 개론을 또 열심히 보완해서 갔더니 또 이번에 개론이 어렵게 나와서 또 이게 힘들고. 그 약간의 시험 문대라는 것도 조금 작용을 해요.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실수하고 착각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또 유의할 게 뭐냐면 자의적 해석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의적 해석은요. 공부가 전혀 안 된 분들은 자의적 해석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분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유념하시면 돼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조금씩 이제 대비하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근데 이제 곧 모의고사도 보죠. 네. 모의고사 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 내가 맞을 수 있고 현재 어디까지 정리가 돼 있고 이런 것도 있죠. 확인 한번 해보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분들보다는 저희가 더 걱정이죠. 저희가 봤을 때 올해 이거 예. 코로나 이후 때문에 이게 나와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줄고 집에서 인강으로 공부한다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이들이 뭐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그래야지 좀 차분하게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도 휙 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희한하게 책만 보려고 그러면 일이 생기고 책만 펼치면은 뭐 피곤이 막 올려오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도 도전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봐야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대출 관련 이제 위험을 보게 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차입자가 돈을 빌려가고 난 이후 있죠. 예, 차입자의 소득이 어떻게 돼요? 예,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 가치 있죠. 예, 이게 대출 잔액에 못 미치거나 예, 그럴 때는 이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요거 적용하는 거죠. 예,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예,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돈을 적게 빌려주는 이 방식으로 대처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그러죠. 대부 비율이라고 아까 해보신 거 있죠. 예, 요거를 정해가지고 주택 가치가 100이라고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다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한 60에서 70%만 대출해주는 거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죠. 조기상환이요. 조기상환 위험은요. 이 고정이자일 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변동이자일 때도 조기상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고 자, 이 조기상환이 이제 특히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정 이자율이 있고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 이때 뭐가 크면요 약정 이자율이 높으면 예, 그러면 이제 조기 상환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손해냐면요 원래 나는 5% 이자를 받기라고 자금을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조기 상환이 들어오죠. 다시 대출해주면 4% 이상의 이자 수익을 못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도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하는 게 훨씬 유리하면은 그죠? 예, 이 상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를 예전에는 그냥 요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줬는데 지문을 이제 이렇게 줘요. 요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틀리죠. 시장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는데 누가 조기 상환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틀리겠죠.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을 조금 이제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유동성 위험이라고도 나오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설명해 드린 건데 은행이 있고요.
고객에게 우리가 예금을 우리가 조달해서 뭘 해주냐면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고요. 이거는 장기 자금이에요. 장기로. 예.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예요. 차주로면 줘야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자금을 장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간이 안 맞죠. 거기에 따른 이제 유동성 문제 걸리죠.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런 장기 대출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당 채권의 유동화 있죠. 예, 이제 그게 있으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위험이 있죠. 예, 대출 실행 이후에 발생하는 주택 대출에 대한 과세 있죠. 또는 임대료 규제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차입자의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택금융의 금리 방식과 상환 방식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는 이제 별표가 돼 있죠. 정리하셔야 되죠. 예,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금리 조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고정 이자율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제도가 있다? 예, 변동 이자율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요.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출 초기고요. 만기가 됐을 때, 예, 그럴 때 이렇게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무슨 이자율? 예, 그게 고정 이자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약정한 기간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그게 변동 이자율이에요. 근데 이제 고정 이자율로 돈을 대출을 하게 되면은 금리 위험이라든가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다 대출자가 떠안게 돼요. 아까 이런 식으로 조기 상환 위험이 나올 수도 있죠. 예, 근데 반대로 약정 이자율보다 무슨 이자율이 높아지면요. 예. 나는 이제 5%를 빌려줬는데 얘가 6%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로 빌려주고 현재 채권 갖고 있죠. 저당 채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이게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다 누가 떠안는 거예요. 대출자가 떠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또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높아지더라도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플레 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다 누가 떠안는다. 대출자가. 그래서 다른 대출 조건이 똑같게 되면요. 초기 이자율은 뭐가 더 높아요? 예, 고정 이자율이 조금 더 높아요. 얘가. 자, 그런데 변동 금리를 우리가 대출해 주게 되잖아요. 그럼 초기 이자율은 낮게 가지고 가는 대신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변동 이자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돼 있죠.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한다 그랬어요? 예,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준금리를 쓰는 게 CD 아시죠? 이 CD 유통 수익률 있죠? 또는 코픽스 쓴다고 그랬어요. 코픽스가 우리가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제 CD 유통 수익률일 때 이게 이제 91일 물이라고 그러면 3개월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동 금리로 대출해 줄 때는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4월 21일 날 대출해 줬고요. 그 다음에 7월 22일 날 금리를 조정해요. 3개월마다. 그렇잖아요. 근데 시중에서 이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요 기간 안에서는 금리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요게 경과한 다음 날부터 금리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조정주기가.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출자는 조정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32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예,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변동이자율 대출 방법에 3번에 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전가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 번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금리 상한 이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있죠. 예, 금리 상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그랬죠.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변동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예, 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금리를 조정할 때 0.25%포인트 이상은 금리를 조정할 없이 못하도록 예, 이렇게 한계를 두게 되면 변동금리니까는 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상환의 부담이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환선을 두고 그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게 0.5%포인트만큼의 금리를 조정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상당히 크게 준 거예요. 통상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조정하면은 이 수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가계부채가 한 1500조 수준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1%포인트 있죠. 예전에 IMF 뭐 이럴 때는 이렇게도 조정을 했는데 이러면 1500조에 1%면은 이게 15조예요. 그럼 이자로만 15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0.5라고 얘기하면은 7조 5천억 정도가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뭐가 커지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지출이 커지죠. 그러면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봤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래서 이걸 조정할 때 상한선을 두고 우리가 예, 대출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쪽에 보게 되면요. 하이브리드형도 있어요. 자동차 중에서 하이브리드형이라는 차 보신 적 있죠? 얘는 두 가지 엔진이 탑재되어 있죠. 예, 하나는 일반 이제 뭐 가솔린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뭐가 있어요. 뭐 천연가스 뭐 이렇게 두 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고정이자율로 가다가 한 뭐 3개월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이제 3년 지나면은 뭐로 변동금리로 바꾸는 식으로 예, 그렇게도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종류하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 CD 양도성 예금 증서에 대해서는 설명했어요. 그죠? 예, CD라는 자체가 예금 증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뭐를 발행을 해서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저거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이자 떼고 그죠? 예, 돈을 우리가 이제 지출을 하면은 증서를 받는 거죠. 통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만약에 이자를 10% 주잖아요. 그럼 나는 9천만 원만 지급하고 통장을 1억짜리 통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기가 도래할 때 통장을 제시하면은 나는 1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거를 무기명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CD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책으로 나온 게 코픽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해 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결정할 때는 자기들이 조달한 비용이 있죠. 비용이 기초해서 이자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한 8개, 9개 은행이 자금 조달에 관련된 비용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출을 해요. 네, 그럼 은행연합회에서 그걸 심사해서 매달 15일 날 이걸 발표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CD나 코픽스나 다 무슨 금리로 활용하고 있다. 예,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얘네가 기준금리지 얘네가 대출금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출제자도 착각한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오류가 발생해서 복수정답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어떻게 냈냐면 CD 또는 코픽스를 대출금리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대출금리라면 틀리죠. 무슨 금리인데? 기준금리인데.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333쪽에 가면 하단에 주택금융의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구별이라고 해놨죠. 예, 얘가 더 중요해요. 자, 이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구별은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 뭐 이렇게 배우시는데, 일단 여기서 뭐 정리해야 되냐면, 원금 균등이 있죠. 예, 얘는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있죠. 얘는 그 시간의 경감에 따라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있죠. 원금 상환분은 계속 증가하는데요. 이자 부분은 감소해요. 이게 시험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목이 원금 균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목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원리금은 균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리금 안에 원금과 이자가 시간의 경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시험에서 자주 인용을 해줘요. 이런. 자, 그랬을 때 세 가지 방식을 놓고 비교할 때요. 예, 융자금은 1억이라고 가정하고요. 예, 기간은 10년인데요. 이게 매기 상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기 상환이라는 거는 연 단위 상환이에요. 1년 단위로 상환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매월 상환이라고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그 이자율이 있죠. 예. 이자율은 우리가 이제 10%. 기간 10년이고 이자율 10%일 때 저당 상수 있죠. 예. 이거는 주는 거예요. 저당 상수는 저당 상수를 계산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출제를 한 선례가 있어요. 예, 저당 상수를.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융자금에다가 뭐 곱하면요? 저당상수를 곱하면은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원리금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있는 그 융자금이 있죠. 융자금분에 뭐를 하면?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바꿨잖아요. 얘에다 얘 곱하면 얘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나누면 얘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에 됐을 때 요 저당 상수 있죠. 예. 네. 이게 그래서 예전에 문제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올바르게 표시한 거를, 저당 상수를. 올바르게 나타난 거. 근데 그건 간단했던 거예요. 만약에 융자금이 6천이에요. 6천이고 이자율 10%고요. 대출 기간이 10년인데 이게 매월 상환 조건이에요. 매월. 그러면 저당 상수 혹시 아시나요? 얘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 승분의 R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6천만 원 곱하기 이 조건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0.1 있죠. 근데 매월 상환 조건이니까 이게 12분의 0.1이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얘가 20년이었어요. 그래 마이너스 240승. 예, 한 달이 1년이 12달이니까. 그죠? 예, 분의 12분의 0.1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79만 2,900원 있죠. 예, 이렇게 나온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게 융자금이죠.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고르시오 그랬을 때 이게 답이죠. 이게 저당 상수죠. 그죠? 얘가 아니라. 그러면서 얘 빼놓고는 다 이 개수를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2분의 0.1 마이너스 240승분의 12분의 0.1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저당 상수가 아니잖아요. 네, 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머지는 다 이렇게 깔아주고 하나만 이렇게 딱 준 거예요. 얘가 답인 거죠. 얘가. 자, 저당 상수를 올바르게 표현한 거 이렇게 준 거죠. 간단하게.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좀 또 혹시 적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네, 펜도 안 들었어요.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그죠? 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계산을 혹시 하려고 그러면 얘를 구하면 돼요. 원금을. 근데 원금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해드렸죠. 융자금을 뭐로? 납입 횟수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매기 상환 조건이잖아요. 매월 상환이면은 120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근데 매기 상환이니까 융자금이 1억 원이잖아요. 이걸 얼마로? 10으로. 네, 그러면 1000만 원 나오겠죠. 네, 요게 이제 원금이에요. 원금. 그죠? 얘를 이제 구해놓고 이렇게 상환 조건표를 이제 우리가 써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그리면서 하겠어요? 이거. 이거 비교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뭐하러 이거 힘들게 이거를 그려가지고 이거를 갖고 하겠어요. 그죠? 말로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게 잔액이고요. 원금이고요. 이자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간은, 그래서 이제 10년 차까지 갈 거고요. 대출 초기의 잔액은 1억이죠. 원금은 네, 1000만 원씩이죠. 이거는 만기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균등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1회차잖아요. 이때 우리가 대출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1회차라는 거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화폐 시간 가치에서 혹시 그게 언젠가 한번 문제로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화폐 시간 가치 개념에서도요 기말 수리가 기말 불이가 기말 수령을 가정해요. 연금에 대한 것이 기말 기준이에요. 기말 그게 기초로 주어지면 0서부터 계산해야 돼요. 예, 근데 기말이기 때문에 1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1회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표현할 때 1, 2, 3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기말이란 얘기예요. 기초면은 여기서부터 들어가, 여기서부터 1, 2, 3 들어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1회차 이제 1년차 됐을 때 이제 상환이 들어가는 거죠. 그 원금은 1000이잖아요. 이자는 얼마겠어요? 예, 네, 여기 보면 10%라고 해줬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 1억에 10%면 예, 네, 1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1회차 상환 들어가는 원리금이 2000이죠. 자, 근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1000만 원 상환이 됐으니까 잔액이 9000이겠죠. 그러면 2회차 상환 들어갈 때는 이자는 잔액에다 부과하는 거예요. 이자를 곱해서. 그러면은 9000에 10%면 얼마겠어요? 900이겠죠. 그러면 이제 원리금이 1900. 2회차 때. 그죠? 그럼 이제 3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 2년째 됐을 때는 이제 잔액이 9000이 아니라 8000이겠죠. 그러면 8000에 이자 10%니까 이때는 80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 그러면 이자는 줄어들죠. 예. 그래서 원리금이 체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건에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자율 5%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년차, 2회차 계산하라고. 그러면 똑같은 거죠. 원금은 얼마겠어요? 원금은 1000이에요. 그죠? 이자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자율이 몇 프로래요? 10%죠? 원금 상환이 얼마예요? 1000이잖아요. 1000에 10%면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럼 100씩 주는 거예요. 100씩. 자, 1000에 5%면? 그럼 50씩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답이 1950만 원이었어요. 2회차.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거 푸는 거 이제 원금 균등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융자금이 5억이고요. 기간이 20년. 예, 매기 상환 조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자율은 5%. 그죠? 예, 이랬을 때 13회차 있죠? 예, 원리금. 실전에서는 13회차 이자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린 13회차 원리금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얼마 나오겠어요? 이때 푸는 요령 알려줬어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거 계산할 때는 원금부터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원금은 어떻게? 나누면 2,500 나왔잖아요. 얘가 원금이죠. 그 다음에 원리금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몇 회차라고 그랬어요? 예. 네, 그러면 12번 갚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2,500 곱하기 12 하죠. 그러면 3억 원 상환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예요? 예. 네, 2억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 5%. 2억에 5%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합하면 3,500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101회차, 예? 201회차,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20년이잖아요. 매월 상환 조건이면은 240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6회차,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요령을 알면, 원리를 알면 계산하는 건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은 틀림없이 그게 나올 거예요. 86회차 뭐 이런 거. 예?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언제 86회차까지 언제 계산해? 그런데 요령을 아는 사람은 바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리고 이게 기출에서 인용이 됐던 애들을 다 재활용을 해요. 기본적인 형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외부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선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는 거는 기출의 기초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떨어진 걸 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이런 유형으로 냈으니까 이제 그런 것 정도를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원리금 균등이 있죠. 자, 그럼 여기는요, 뭐를 먼저 구하면 돼요? 예, 네, 원리금을. 그럼 원리금을 구하는 것은요, 융자금에다가 뭐 곱하면 된다? 예, 네, 저당상수 곱하면 돼요. 그쵸? 그러면 융자금이 1억이었잖아요. 근데 저당상수가 0.117460으로 줬으니까, 원리금은 1,174만 6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기 때까지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상환조건표 하나 이렇게 이제 그려서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얘가 이제 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잔액, 그 다음에 원금, 이자, 그 다음에 원리금. 한번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이렇게 주고요. 이 가로넣기가 들어올 거라고요. 그렇죠? 한 번은 등장할 거라고 추정해요. 여러분들에게 올해 예상 문제로도 한번 드려볼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거 계산할 때 물어볼 때 여기 들어갈 게 뭐냐. 그렇잖아요. 또 쭉 내려가서 이자 가로치고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근데 복잡하게는 안 줄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게끔. 그죠? 자, 여기도 잔액은 똑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만기 때까지 이게 균등한 방식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이. 자, 근데 이제 1회차 상환 들어가죠. 1,174만 6천 원 상환이 들어갈 때 요 중에서 이자 있죠. 우리가 상환을 들어가면요. 금융기관은 이자부터 공제해줘요. 그리고 남는 것 같고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요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도 이자율이 10%니까. 지금 대출 조건은 다 동일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1,174만 6천 원 상환했는데 1,000만 원이 이자로 공제되면 나머지가 원금 상환분이 되죠. 네, 이게. 그러면 이제 1년이 경과한 쯤에 잔액은 1억 원이 아니라 174만 원 상환했으니까 얘가 9,826만 원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잔액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2회차 상환이 똑같이 1,174만 6천 원 상환 들어갔을 때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죠. 네, 잔액이 9,8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982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분이 커져요. 이게. 예, 그러면 2회차가 됐을 때는 얘 상환해가지고 9,633만 원 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3회차도 똑같은 상환액이 들어갈 때 이자가 이제 또 줄죠.
963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금 상환분이 이렇게 커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간이 갈 때 얘는 균등하지만 이자는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들고 원금 상환분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왜 대출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어요? 얘는. 어? 얘는 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잔액이. 이자 계산은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는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원리금에서 이자가 크다고요. 비중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는 여기서 잔액이 일정하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따지면은 원금은 그대로지만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초기서부터. 그러니까 얘는 초기서부터 원금에 대한 비중이 크잖아요. 원금 균등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대출 기한이 5년 지났죠. 10년 중에. 5년이 지나면 반 상환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5년이 지나더라도 반이 상환이 안 되죠. 거의 한 7, 8년 돼야 반이 상환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그러면 자. 둘 중에 누가 이자 있죠, 이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둘 중에 누가 이자 수입이 좋아요? 원리금. 오, 얘가 좋은 거죠, 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큰 방식은 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큰 애는 누구? 어, 여기 이제 여기 다 했잖아요. 원리금 다. 예? 예. 자, 그러면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하죠. 네. 네,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잔액 있죠. 네. 대출 잔액 어느 게 커요? 얘가 크겠죠. 예. 네. 네. 중도 상환할 때 상환액 있죠. 네. 상환액은 어느 게 커요? 상환액. 자, 여기 보시면 이, 여기에 꽂히시면 안 되고 이걸 봐야 된다고요. 중도 상환할 때. 자,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잔액이 어느 게 많대요? 그럼 갚을 돈도 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원리금이 많다고요. 에? 여기 상환이라 요것만 보면 안 된다고요. 갚은 돈이 아니라 갚은 돈이 아니라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할 때 갚아야 될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환해야 될 돈.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이라고 해주죠. 기출이에요. 기출. 기출에서 출제자들이 이 표현을 유인지문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거를 보지 않고 갑자기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상환에게. 예, 그러면 갚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원금이 많이 갚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인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니까, 그거를 잘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니까, 얘하고 얘하고의 비교가 조금 더 까다로운 거예요. 예, 네, 점증이 들어오는 건 간단한 거예요. 점증이 들어오면. 그죠? 그러면 세 개를 비교하면은 워낙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을 비교하라 그러면 표현도 원래 제도, 시스템 틀린 건데, 원금하고 원리금이잖아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빠지고 들어가는 차이잖아요. 읽다가 본인이 착각한다니까요. 이러고. 그리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점증 이 상환 방식이 있죠. 예, 얘는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을 적게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36페이지에 보시면 자, 위에서 그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있죠. 그래서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에도 못 미칠 수 있다라고 해 놨죠. 그래서 저당 잔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의 상환이 있죠.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조건이 이런 거죠. 얘가 이 1회차 낼 때 이자가 얼마겠어요?
예, 이게 대출 조건이 똑같을 때는요, 1회차 이자는 똑같아요. 근데 월 불입액이 같다면 틀려요. 예, 원리금 합한 건다 틀린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얘는 2천이잖아요. 얘는 얼마? 1,174만 6천원. 그죠? 여기는 초기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800만 원. 그러면 이자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한 거죠. 은행에서는 상환이 들어왔을 때 이자 부분부터 먼저 공제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여기서 이자 빼주고 났더니 오히려 200이 부족하죠. 요 200이 여기에 가산이 된다는 거예요. 잔액에. 그러면은 오히려 1억 200이 되겠죠. 그래서 대출 초기에 융자 원금보다도 잔액이 커지는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대출해 주겠어요? 점증을. 이거. 응?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이 방식으로 대출해 주겠어요? 점증식으로. 자, 우리가 인플레가 심한 시기 있죠. 인플레가. 인플레가 심한 시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럴 때 상환이 많이 들어오면은 대출자가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출금을 이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월 효과라고 그러고 우리가 틸트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이월시켜서 이 시장이 좀 안정적일 때 그때 상환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초기 상환액을 적게 가져가게 되면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이 되는 젊은 세대에게는 유리한 방식이라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은행의 입장에서 이자 수익이 제일 큰 애가 누구겠어요? 이자 수익이 제일 큰 애. 오, 얘가 큰 거예요, 얘가. 얘가 상환이 제일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자,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크기 있죠. 예. 초기에는 제일 큰 애가 누구냐면요. 이렇게 가요. 얘가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애 있죠. 얘가 원리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애 있죠. 얘가 점증이에요. 그래서 대출 초기 있죠. 예, 대출 초기에는 차입자의 전체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금이 제일 커요. 원금이. 근데 가면서 얘는 체감하죠. 원금 부담이 팍팍팍 줄죠. 예, 그 다음에 원리금. 예, 그 다음에 점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이제 바뀌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저당 잔액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대출 잔액이에요. 자,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택 가치 있죠? 예, 얘가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가치 대비 대출 잔액이 있죠? 제일 작은 애가 누구겠어요? 예, 그게 원금 균등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작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원리금이에요. 그러면 대출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애가 누구겠어요? 그게 점증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 부담이 제일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게 저기 그 금융쪽에 관련된 원서에 있는 거예요. 원서에. 원서에 있는 건데 국내 학자들이 이걸 번역해가지고 이게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의 기초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림의 기초에서. 자,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여기에 만약에 얘가 들어와요. 만기 상환 저당이라고 얘가 하나 들어오죠. 그러면 네 가지잖아요. 넷 중에 어느 게 이자 부담이 제일 커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그럼 만기 상환 저당의 요건을 알면 되죠. 같은 대출 조건일 때 얘는 원금 상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년 이자 천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자 수익이 제일 좋은 거고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제일 큰 방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얘도 이제 한번 등장할 거예요. 얘도. 원래 그런 거예요. 안 내고 있다가 얘들만 계속 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뭔가 하나가 툭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들어와서 한두 번 선을 보이다가 또 사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되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 세 가지 비교하는 거 물어보면은 예,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33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그림 있죠? 예, 그 그림 여기 칠판에 그려드린 거예요. 이거
그래 드린 거고, 그 밑에 가면 양가로 4번에 원금과 원리금과 점증 상환 방식의 비교라고 해놨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네 세 개 방식 있죠. 세 개 방식 대출 조건이 똑같잖아요. 예, 대출 초기 있죠. 예,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예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예, 총부채 상환 비율은 어느 게 제일 커요? 원금이 제일 큰 거예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 있죠. 예, 이걸로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이 DTI는 얘하고 비례한다고요. 이게 클수록 이 비율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셋 중에 누가 원리금이 제일 커요? 원리금이 누가 제일 커요? 원금이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얘가 비율이 제일 크다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그게 가끔 한 번씩 시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은 어느 게 더 크다? 얘가 큰 거예요. 얘하고 점증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역시 원금이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분리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계산이라고 해놨죠. 예. 이것도 뭐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또 반응이 없군요.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쉬었다 합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 5분 쉬었다가 이거 하고 증권으로 가시죠.